15년 전 베트남에서 진안군으로 시집 온 한지민 씨.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자녀를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한국 언어와 문화였습니다.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발음도 안 되고 예, 책 이거 주려고 하니까 이게 한글 보고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티브로드 전주방송 도서지원단이 진안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.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날 전달된 도서는 모두 470여 권. 한국 문화는 물론 엄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구성됐습니다. 도서는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됩니다. 다문화 가정 우선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배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티브로드 전주 방송은 지금까지 완주와 장수, 무주, 진안 등 다문화 가정에 1,7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했습니다. 이는 지자체 지원이 열악한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한국어인데요. 실제적으로 그 거리상으로나 예산상으로 지원을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매년 늘고 있는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.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티브로드의 도서 지원은 계속됩니다.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.